엄마도 여자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그 여자 말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젊으신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되게 젊고 나도 네. 여자다. 네. 나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다. 네. 그 마음이 먼저 순간 들어오면서 네. 왜 같이 지금 대주님이랑 같이 계신 거 맞으셔? 네. 이분이랑 그게 사이가 좋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엄마가 뭔가 모르게 내 남편한테 모자름이 항상 있었어. 늘 부족했어.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받는 뭔가가 네. 늘 부족했다 그래.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줄 때도 내가 만족을 못했고 못해줄 때는 원망스러웠어. 네. 그런 마음으로 내잖아. 엄마도 여자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내 몸은 비록 나이가 먹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네. 네. 그 말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것 또한 내 뜻대로 좀 안 돼요. 네. 지금 잘 안 돼. 몰라 엄마가 여기 대주님도 적어주고 자녀분도 적어주고 했는데 네. 엄마만 보여 나는 내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이 중요한 거야. 네.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고 네. 엄마도 그동안에 택자 치는 데 놀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쓰면서 살지는 못했대. 네 맞아요. 엄마도 억척스럽게 내가 오히려 가장 노릇을 하고 사셨던 분이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이 먹어서는 나도 사랑받고 싶고 네. 나도 좀 누군가한테 돈을 타서 쓰고 싶고 네. 안정적이게 살고 싶은데 네.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니 처음에는 그렇게 돼 보여서 좋았다? 만나면 만날수록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뭔가 다시 거꾸로 도는 느낌이 들어. 내가 힘들어. 내 마음이 편하고자 사랑받고자 만났는데 네. 오히려 내가 뭔가에 또 갈구하고 있다고. 내 뜻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네. 그러니 지금 대주님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여기 적어주신 분한테 네. 부족하다고. 사랑이 부족하고. 내 뭔가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 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맞아? 아니. 뭐 다른 것도 궁금한 건 있겠지만 네. 엄마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있냐 이 말이야. 네, 이 그거는 말은. 그렇죠. 네, 그거는. 근데 나는 엄마가 앉았을 때 다른 이유로 왔겠지만 네. 그게 더 많이 보였다고. 아,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보였지만 네네.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나쁜 분은 아니야. 좋죠. 사람은 좋아. 네. 근데 그 사람 좋은 게 가끔씩 나를 화가 나게 네. 너무 주변 분들도 다 잘 챙기시나 보다. 네 그러는 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속이 상해. 네. 나한테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질 못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셨잖아. 네네.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가시고 있다고 보시면 그냥 내가 채워지지 않는 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게 내 인생에 조금 컸대. 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제 어쨌든 밖에 이렇게 있으면 경제적인 면도 조금 도움이 됐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뭐 시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겠지만 크게 바라지는 않는데도 그냥 내심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 그냥 오로지 어떻게 내가 챙겨줘야 되나?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한번 하고 많은 그런 사이인가 싶은 생각이 무슨 말인지 때가. 알아요. 그런 생각이 근데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은요 어쨌든 지금은 일이 잘 풀리진 않아. 그리고 잘 안 풀렸던 것 또한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네. 코로나 전부터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시작을 했대요. 아. 일 자체가 근데 그게 이번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네. 일이 조금 막혔던 거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못 쓰고 계셔. 그렇죠. 너무 힘을 못,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래서 엄마가 내가 막 받아서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거꾸로 내가 해줘야 되나. 그냥 내심 불안한 마음과 부담감이 은근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진 않으실 거예요, 엄마야. 이분이 7, 8월, 9, 10월쯤 되시면 네. 다시 일이 좀 하나하나씩 풀릴 일이 있대요. 아. 근데 이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인연법으로 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래. 뭔가 일적으로 연결을 해주거나 뭔가 이런 쪽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한식집. 한식집? 네.
뭔가 연결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일적으로 뭔가 사업적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경로를 뭔가 뚫어준다 그래. 네네. 예, 그러시면서 다시 금전 돌기 시작을 하실 거고, 엄마가 그 기간만 좀 기다려 주시면 크게 속 썩을 일은 없어. 하지만 한솥밥은 썩지는 마세요, 엄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내 가정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려 치면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이분 또한 그렇고. 예. 몸, 그거는 엄마네 애들이 잘 할 거지만, 그렇죠. 깊어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 그 사람이 작년에 저 경상도 문경에다가 땅을 하나 산 게 있어요. 그 땅을 산 게 괜찮은 건지, 그것 좀. 경상도? 네, 이거 묵혀 놓으려고 사신 거야? 아니면 이거 이렇게 조금 뭔가 활용할 수 있게끔? 투자로 산 건 아니었고, 이제 어쨌든 이제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자식들, 자식 앞으로 이제 뭔가 해놓고 싶어서 이제 쉬고 싶을 때 가서 쉬고 하려고 사는 땅인데, 그 땅이 지금 뭐 어떻게 돼 가는지. 그냥 허허벌판, 아니 그거는 아니잖아. 벌판은 아니에요. 그쵸? 산 밑에 땅인데. 그 주소를 알려주던데. 아니 주소는 굳이 없어서. 아 그거 물어봐달래? 이분이? 네, 네. 이거 땅 어떻게 될 건지? 네. 근데 그게요, 3년에서 4년 정도 되시면 움직일 일이 있대요. 그 주변에 뭔가가, 그 주변, 그 땅 주변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렇게 들썩들썩 걸릴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래,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서 내가 그거를 한번 치고 빼면 목돈식으로 돼서 뭔가 건물 쪽으로 한번 잡아보시라 그래. 아, 그 땅을 3-4년 후에 이제 그때 되면 생기면. 그때 되면 그 주변 땅들이 들썩들썩 거릴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산 땅도 땅값이 오르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 그때 그거를 뭐 팔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그 돈으로, 그 목돈으로 건물을 사시라 그래, 차라리. 땅보다는. 그러면 아마 그게 금액이 많이 뛰니까 건물을 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땅이 들썩대면서. 그럴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도 그러면 될 가능성이 넓다,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잡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받으려고 얘기가 올 거예요. 그 땅을. 그때 그 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키우려고 생각을 하시려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때 되면은 이거를 굴려서 뭔가를 다시 다른 걸 잡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딱 팔아서 치고 빼시래. 그래서 건물을 잡으시라는 거야. 그것도 큰 높은 건물도 그렇게 안 보여. 한 많아야 4, 5층, 5, 6층 정도에 대한 상가처럼 보이는데, 그런 아담한 상가 사시면서 그러면은 아저씨도 노후 대비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물려줄 수 있는 건덕지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거야. 그때 당시 또 나올 거야, 엄마. 근데 그게 막 이런 쪽 서울 쪽이라든가 수도권 쪽이 아니라 그 이쪽에. 이 근처. 고향 땅이고. 그쵸. 예,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사시면 아저씨는 그래도 재물복이 없진 않아요. 그러게. 돈은 안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 엄마 또한 재물복이 없진 않았어. 근데 내 손에 쥐어진 게 많이 없어서 그랬어. 카드 퍼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한테 막 부대끼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좋잖아. 네. 외롭게 혼자 은둔하면서 살 저 그거는 못 되시거든. 네. 오히려 엄마가 남자 로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 뭐 한 가닥 했겠지 그러면. 맞아요. 근데 엄마가 그게 속상해. 내가 여자인 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너무 많았어. 네, 엄마 옛날에 포부도 있었고요. 네. 막 그런 영향력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네, 네. 근데 참 그 여자라는 그 단어 하나 막 그것 때문에 네. 엄마가 놓친 게 너무 많아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나. 저때 이렇게 했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있어요, 네. 근데 엄마 인생에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내 손에 네. 안 들어왔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탄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 필요 없이 네. 그냥 앞으로 내 뼈마디 쑤시고 몸 아픈 데 있고 들어놓지 않는 한 지금처럼 엄마 사람 만나면서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 만나면서 사시면 자동으로 주변 지인들 때문에든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금전이 또 엄마는 들어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근데 이제 원체 오래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랑 네 이제 그냥 이제 또 그러고 어쨌든 뭐 내 만족을 못하니까 맞아 그게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엄마 뭔가 안 채워진다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랑? 엄마 정리해도 엄마네는 완벽하게 정리 안 돼요 안 돼요? 엄마가 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예전에도 네 오래전에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왜 안 될까요? 인연의 끈이 아직 있어요 그래요? 막상 놀려고 하면 또 상황이 그렇게 안 됐고 놓아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놀려고 해도 또 못 됐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랑은 인연줄이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조차도 다 엮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도 못 헤어져 큰일 났네 지금 힘들어서 그 마음 생기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이분만 좀 상황 나아지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또 근데 너무 오래 저기 하니까 불안해?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대면대면 해지는 것 같아 이제 옛날에 신경을 많이 써줬던 이런 면들이 이제 무뎌지는 느낌이 근데 엄마 그 느낌 받은 지가 끽해야 하는 2년? 1, 2년?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1, 2년 그 상간에 엄마가 순간에 갑자기 그 서운함이 생기고 있다고. 근데요, 이 사람도 사람이야, 엄마. 본인이 잘 나갔을 때는 떵떵거리고 이렇게 다녔지. 지금은 내가 피죽도 못 쓰고 있다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 고비 넘기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분 엄마한테 마음 없지 않아요.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어. 그런 얘기는 하죠.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돈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도 아니야. 네. 그냥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밖에 없고 오히려 착해요. 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더 신경을 못 써주는 거야. 왜? 그 전처럼 해버리면 뭔가가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못 나가니까 미안함에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또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온대요 엄마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 이 인연줄 그 돈 때문에 이어가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돈 문제만은 아니시잖아 오랜 세월 같이 있었고 오히려 내 대주는 여기인 것 같은 그 상황도 되게 많았어 많죠 그쵸? 네. 내 대주는 이쪽보다는 네, 내 지금 이 남자로 인해서 제가 더 편하게 맞아요.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누릴 것도 누리셨잖아 남모르게 네. 내 가족들 모르게 누리셨고 네. 엄마도 고생고생 하셨겠지만 그에 비해 또 들어오는 건 있었대 돈 못 벌었다는 말은 못해요 내가 못 지켰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 2년쯤 지금 이분도 내년에 나가는 삼재예요 엄마 아 그래요? 그걸로 괜히 사람한테 엄마도 고마운 거 있으면 상처 주지 마요 이럴 때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니야 예. 그냥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예. 뭔가 부족하고 지금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서운함이 있고 예. 그게 그 말인 거야 내가 무당이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엄마도 자꾸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잖아 예. 그쵸? 예. 그러니 이 사람 단칼에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 평생에 엄마가 후회할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 길어야 반년 엄마 반년만 좀만 기다려주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 네 그리고 저 우리 애기 아빠는 건강이 올해 좀 어떤 아버지가요 네 내 장기 이런 쪽이 좀 약해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으셔? 네. 그러니까 지병이 있다기보다는 네. 위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냥 평상시에 좀 약하신 편이시냐고 아니요 그러진 않으셔? 네. 왜냐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꾸 그 설사라든가
속쓰림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져서 그런 거야. 어쨌든 그 이렇게 몸 전체가 이제 수술도 많이 하고 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2년 전에 뇌졸중으로도 한번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기능이 그러면 조금 떨어지셨나 보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올해 혹시라도 또 그 뇌졸중 쪽으로 인해서 그쪽은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아. 아, 그 과거의 병력은 있었어도 올해 이제 연세가 그러면 60년이니까 몇 살이죠? 62세 되시는 거잖아. 네네. 그 병명으로는 아버지가 순간에 아플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아, 근데 그래? 나는 자꾸 위, 장 이쪽으로 먼저 꽂혔단 말이야. 그쪽 기능이 많이 이제 그 위암 수술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위암 수술도 하셨어? 네. 그쪽으로 나는 꽂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 조심하면 되겠네. 그쵸. 위랑 장 쪽이랑 장기. 내가 장기라고 했잖아. 내장 쪽. 내장 쪽. 그쪽으로 아버지가 더 안 좋은 게 보이지. 혈관, 뭐 뇌출혈? 네. 뇌출혈 그쪽은 과거 병력이지. 그것 때문에 병원 갈 일은 당분간은 없으실 거야. 그거면 다행이지. 그쵸. 네. 그거는 순간이잖아. 네, 근데 네. 또 이런 위랑 장 이런 것들은 미리 검사하면 또 막아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계시고 아버지는 살면서 젊으셨을 때 액땜하니 액땜 내 생명땜 다 하고 사셨어. 오래 살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불쌍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는 네, 네. 불쌍해. 어떡하면 저렇게 몸이 다 성한 데가 없어. 맞아. 또 어디 괜찮아지면은 또 아프고 어디 괜찮아지면 또 아프고. 엄마가 병 치료해주면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 대주님한테 이거를 받기보다는 내가 지적으로 다 참여해서 사셨다고. 근데 그 사랑을 밖에서 받고 대주 역할 하시는 분은 또 딴 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 주지 말라고 했던 거고 내 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니 걸릴까 봐 또 그러니까 안 되겠지만 엄마 인생을 또 놓고 보자면 내 남편이 한 분으로는 안 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걸쳐가야 된단 말이야. 그 명 엄마가 사주대로 사신 거야. 그냥 그 사주대로 사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딴 남자 만났다고 해서 내 남편한테 못되게 하진 않았대 엄마가. 그러죠. 다 해줄 거 역할 해줄 거 다 해주고 집안엔 절대 지장 안 주고 하지. 맞아. 오히려 여기다가 돈 끌어다가 내가 얘한테 해줬으면 해줬지 나쁘게 하진 않았대. 그러니까 손가락 받을 일이지만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또 그분 때문에 우리 남편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고맙고 감사한 분이시래. 그러니까 이별서 들어오지도 않고요, 엄마. 더 안 아프길 바라는 거고 더 나쁘지질 않길 바라면 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가게를 올해 5월 달에 노래방을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 왜 있어? 그러니까 손 안 대도 될 거를 갖다가 손을 대갖고 엄마가 손 이만저만 손해 본 게 아니야 지금. 뭐 이제 뭐 어쨌든 지원금 나고 하니까 큰 손해는 안 보는데 오픈한 가게를 운영을 못 하니까 그게 속이 상하지. 근데 그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엄마 운이랑 상관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질병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근데 그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일은 맞아. 아, 그래요? 왜냐면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엄마 사주 자체가 남자야. 남자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척스럽게 힘들게 사셔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 분들이 보통 다 이런 유흥족이라든가 뭐 술장사 이런 물장사를 하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술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시기를 너무 잘못한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차리기 전에 점을이라도 보고 점도 안 봤어도 엄마 이거는 세상 돌아가는 거 읽혔으면 그거 차리면 안 됐어. 그러니까요. 근데 뭐에 엄마 홀린 거지. 맞아요.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내 근력으로 내가 뭔가 해보자. 그 마음으로 했던 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았네. 그 근데 엄마 어쨌든 지원금 받고 막 크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면 어떡해. 엄마 같은 분이 뭐 한두 분이야 지금 전국에. 아
맞아요. 그 지원금이라도 나와서 엄마가 그거라도 꾸려 갈 수 있게끔 유지만 되면 돈이 까먹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게 크게 까먹지는 않으실 거야. 크게 까먹지는 않으실 거고 또 엄마 하반기 되면 또 다시 엄마가 돈이 돌 일이 있대. 근데 그건 아저씨 때문에 또 돈이 돌 수도 있고 돈이 끊기진 않으실 거야. 그러게요. 돈은 끊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이 끊기진 않으실 거야. 현금 팔면서도 돈을 어디 꾸러다니고 뭐 빌려다니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돈이 빌 때쯤 되면 어서 들어가고 그것도 복이야 엄마. 항상 그랬어요. 그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이 인연을 끊을까, 저 인연을 끊어야 될까, 그리고 걸릴 거 무서워서 인연 끊을 거 그거 얘기하면 진작에 끊었어야 돼. 뭐 받을 거 다 받고 엄마가 이 사람 피죽도 못 쓰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은 꺾어? 쳐내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이건 아니지. 아니 어쨌든 그래도 이제 또 애들도 이제 많이 크고 하니까 혹시나 걸리면 그게 무슨 개망신이. 아 그치. 그거는 늘 조심을 하셨어야죠 엄마가. 늘 조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걸려서 뭔가 문제돼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도 그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엄마 사정 다 알고 엄마 그렇게 안 좋게 일 벌릴 사람도 절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우리 큰아들은 어때요? 저기 준현이? 잠깐만 이제 끊고. 사장님!